안녕하세요. 쌍밥상입니다. 가을 대파는 다실고 맛이 있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대파 보관 많이 하시는데요. 대파를 썰지 않고 보관하는 법과 흙에다 심지 않고 보관하는 법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흙이 묻은 것과 이렇게 겉잎 있는 거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껍질 벗기지 않고 대파 여기 잎은 조금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대파를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대파는 송송 썰어서 물빠짐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해물 넣는 그 스티로폼 통을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바닥에 얄팍하게 흙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여기 수분이 먹잖아요. 그 대파 뿌리는 이 상태 그대로 흙이 있는 상태로 차곡차곡 여기다 세워주세요. 세우신 다음에 이게 묶어져 있는 끈을 풀어주세요. 대파에 쪼매져 있던 그 끈으로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신문지를 옆으로 길게 해서 반으로 접습니다. 다시 또 반으로 접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마른 다음에 뿌리 있는 부분을 얼지 않고 입구에 한번 감싸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하셔서 겨울에 하나씩 뽑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파 다섯 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차피 대파 잎은 다 시들고 떡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대파에 그 쌓여져 있던 끈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신문지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세요. 물은 안 주셔도 되는데 반컵 조금만 이 가운데에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물 주시면 됩니다. 대파 보관하는 법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겨울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가득 이렇게 더 많이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다섯 단을 제가 준비를 해서 한겨울에는 제 대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뽑아서 드실 때는 이렇게 하나씩 뿌리가 지금 여기 흙이 조금 있는데 닿았거든요. 하나씩 뽑아서 드시면 됩니다. 대파 보관하는 장소는 뒷베란다 서늘한 곳에 따뜻한 햇볕에 놓으면 잎이 쑥쑥 자라거든요. 대파가 자라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